잔디깎개로 자르기 전의 영상입니다. 땅콩밭입니다. 땅콩 키만큼 잡초도 자랐네요. 잔디깎개로 자른 후의 영상입니다. 여긴 손으로 잡초 제거를 해준 부분입니다. 확실히 깨끗하네요. 오늘은 잔디깎개로 잡초를 깎아볼게요. 작년에 잔디깎개로 잡초 깎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찐농부라면 별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용 후기를 또 물어보는 분이 있으셔서 비교해 보시라고 찍어봅니다. 무릎만큼 자란 잡초를 잔디깎개로 밀어줍니다. 여긴 밭이 길이가 긴 편이라서 편집으로 잘라냈는데도 갔다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처음 한 번은 그냥 밀고 갔다가 밀고 왔고 두 번째부터는 길이가 긴 잡초 부분을 반복해서 밀어줬습니다. 처음엔 가운데를 밀어줬고, 두 번째는 오른쪽 멀칭 부분 가까이를 잘라줬습니다. 오른쪽을 자를 땐 오른쪽에 멀칭되어진 이랑이 높기 때문에 살짝 오른쪽을 들어서 멀칭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에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은 왼쪽을 조금 들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힘은 덜 듭니다. 속도 면에서는 엄청 빠릅니다. 하지만 뿌리를 뽑지 않은 잡초는 다시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겠죠. 두 번을 밀고 온 상태입니다. 잡초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잡초의 길이가 좀긴 잡초는 이렇게 안 잘라진 것도 있습니다. 이번엔 잘라진 잡초의 길이를 보여드릴게요. 딱 잔디깎음만큼의 길이죠. 왔다 갔다 쉽게 잘리긴 하지만 뿌리를 뽑은 게 아니라서 금방 또 자라나온답니다. 잘라진 잡초를 모아주는 통을 달지 않아서 손으로 잘라진 잡초를 긁어서 모아두었습니다. 통을 달고 다니시면 좀 불편은 해도 두번 일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보다는 좀더 깨끗하게 됩니다. 하지만 멀칭 가까운 부분은 앉아서 손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자, 잔디깎개로 밀어둔 곳과 손으로 제거한 부분을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여긴 방금 잔디깎개로 깎은 부분이고요. 다음 고랑은 손으로 잡초 제거를 해준 곳입니다. 확실히 손으로 잡초 제거를 해준 곳이 더 깨끗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손으로 하나하나 뽑는 걸 추천합니다만, 무릎이 아프셔서 쪼그리고 앉기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도 원하신다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잔디깎이는 잔디 깎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잔디는 기가 막히게 잘 잘라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